사상 체질을 구분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체질의 특징을 실제 상황이나 행동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1. 태양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친구가 운동을 즐기고 매사에 열정적이며 리더 역할을 자주 맡는다면 태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항상 앞장서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친구들과의 활동도 주도적으로 계획합니다. 친구들에게 뒤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주위 친구들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실패에 대해 용납하지 않으며 다시 도전하여 목표한 것을 이루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결국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많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습관은 간 기능이 약한 관계로 식사량이 적은 미식가이고 매운 고추장 볶음이나 자극적인 음식, 육류 중심의 식사를 싫어하고 담백한 음식이나 바다에서 나온 해산물이나 신선한 야채류를 좋아합니다. 2. 태음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한 동료가 차분하고 느긋하게 일을 처리하며 큰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선호한다면 태음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화를 제안하는 회의에서 반응이 느리고 안정적인 계획을 더 선호합니다. 새로운 일은 두려움을 지니고 있어서 시키는 일은 무난히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일은 끈기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 마치기도 합니다. 식습관은 간 기능이 워낙 좋아서 소화분해가 잘 되어 이것저것 안 가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패스트푸드나 디저트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보다는 양에 즐거워하며 먹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삼겹살이나 치킨과 음식을 즐깁니다. 3. 소양인. 파티를 즐기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소양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항상 주도권을 잡고 다양한 주제를 꺼내며 새로운 취미를 쉽게 시작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며 어떤 환경에서든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식습관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시도하는 걸 좋아하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싫어하고 시원한 음식과 함께 다양한 맛을 조화롭게 즐깁니다. 식사량은 많은 편이며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입니다. 비위가 워낙 좋아서 음식을 이것 저것 안 가리고 먹는 스타일이며 소화력이 왕성합니다. 4. 소음인. 비사교적이어서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고 혼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음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꼼꼼하고 완벽주의가 많으며 실수를 잘 안 하는 체질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면 매너와 예의를 가장 중요시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식습관은 비위가 약해서 소화분해력이 약해서 찬성질의 음식은 식물이 잘 넘어와서 떡이나 신과일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삼계탕이나 매운 음식 등 따뜻한 음식이나 가벼운 샐러드나 수프를 자주 먹습니다. 이처럼 각 체질은 행동 패턴과 선호하는 식습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특징을 관찰하면서 사상 체질을 알아가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